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수면장애, 언어장애, 여러 가지 장애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발육장애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성장판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을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벌써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젠 장년이 되어야 되고 이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성장판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하는 행동이 철부지 어린아이 같습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내 남편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되었는데도 하는 행동, 하는 생각은 전부가 10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런 가정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그런 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이제는 성숙했습니다. 나 혼자서 설 수 있고 그리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이제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내 손에 잡혀서 나오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가기 싫은데도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붙들어 줘야 됩니다. 늘 보듬어 줘야 됩니다. 늘 안아줘야 되고 업어주고 달래야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교회 안 간다고 말합니다. 큰 이것을 무기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그 믿음대로 되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주어져 있고 각자에게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한다면 한 가정의 상위에 올라오는 그릇은 다양합니다. 질그릇도 있을 것이고 유리그릇도 있을 것이고 녹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릇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 나온다 해서 그분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똑같이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잘 깨지는 질그릇 같은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더 이상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릴 때에 이 그릇에는 물을 담아놓을 때 아무리 눌러도 물은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기도를 한두 번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 작정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반드시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했는데도 작정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의 그릇은 어린아이 그릇이고 잘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너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을 다 주었다가는 그릇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우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얘기합니다. 다윗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게 섰던 사람은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 아담 그리고 야곱 이후로 주어지는 이 야곱 몸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은 전 세계 어느 분야든 전부가 리더가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야곱의 후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그들은 훌륭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 아버지부터 그리고 어머니 리가로부터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은 에스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란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2등을 했습니다. 앞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의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리켜 너 지렁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버러지라고 말씀합니다. 한낱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그의 모습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까지 속였던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이 야곱에게 일대 전환이 오게 됩니다. 야곱은 환난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내쫓겼을 때에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하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이하를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이루는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던 대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 시몬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절은 다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은 오늘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과 야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대 사건 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내용이 성경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과 9절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7절 말씀에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연결될 텐데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이 8절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유모 더보라가 죽었는데 유모 더보라가 죽음에 그를 상수리 나무 밑에 야곱이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개되는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야곱 이야기 속에 유모 더보라 이야기가 거기 갑자기 뛰어들어갑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 이야기 속에 유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유모가 죽었는데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모 더보라를 묻었던 상수리 나무를 가리켜 알론 바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론 바구시라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15세기까지 저 근동 지역의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을 처형할 때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형태를 만들었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모가 죽었는데 복음적으로 십자가 밑에 유모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묻었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말은 그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통곡하는 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유모가 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8절에 유모가 죽어서 장사하였더니 바로 일어난 사건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동시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본래 언제 지어졌습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이 있기 전에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얍복나로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얍복나로트 사건에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실험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호시아 1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실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구원하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실험했습니다. 실험을 가르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12장 4절은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란 말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위골이란 말은 어긋날 위에 탈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가 어긋나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뼈가 부러졌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뼈가 어긋나버렸습니다. 뼈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얍복나로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주셨는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르셨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장면은 바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모를 야곱이 죽었을 때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를 축복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은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세에 너의 몸을 통하여 너 자손들이, 혈통이 왕의 혈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야곱 같은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훗날에 수많은 후손들을 두실 때에 반드시 오늘 왕의 하나님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듯이 내게도 많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장차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유모가 죽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유모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모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갓난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젖먹이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모가 필요합니다. 유모는 돕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도와줍니까? 갓난 아이, 어린 아이들을 씻겨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또 업어줍니다. 먹여줍니다. 항상 이 아이를 돌보는 자리가 유모 자리입니다. 유모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항상 유모는 붙들어줘야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는 혼자 못 걷습니다. 한 발짝 내딜 때마다 유모 손에 잡혀있는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귀한 것을 모릅니다. 황금을 쥐어주면
황금인 줄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지어주면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인 줄 모릅니다. 수표를 지어줘도 이 아이는 그것이 돈인 줄 모릅니다. 대신 과자 한 조각을 주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수표 버려버립니다. 과자 한 조각을 가지길 원합니다. 귀한 것을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잘 속아 넘어갑니다. 누가 말하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이 어린아이일수록 몸의 면역력이 약합니다. 각종 질병에 잘 걸립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늘 어린아이입니다. 늘 전복의 수준입니다. 내 곁에 어쩌면 한두 사람 유모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모가 옆에 있어야 그 손잡고 교회를 억지로 나옵니다. 귀한 것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 있어도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를 모릅니다. 세상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전복의 신앙 가진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목숨을 걸고 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출세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며,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며, 내가 세상에 돈을 벌어서 주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복의 어린아이 같은 영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반드시 그 아이에게 맞는 것밖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아이한테 용돈을 줘도 이 아이에게 적당한 정도의 용돈밖에 안 줍니다. 감당 못할 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네가 감당할 믿음대로만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유모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 유모가 이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신앙생활에 유모가 없어야 됩니다. 나 혼자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끌려 나오는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장성한 자의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장사되고 났을 때에, 십자가 밑에 묻었을 때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겠고 너는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내 곁에 유모가 없어야 됩니다. 그 유모는 십자가에 묻으십시오. 이제는 누구 손에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 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장성한 자의 자리에 서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큰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화강교회가 바로 그 현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화강교회가 장성한 자의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 만나를 가리켜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꿀 같은 맛을 냅니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곳을 약속했던 이 땅에 들어왔더니 만나가 거쳐져 버리고 부드러운 음식은 사라져 버리고 대신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곡식을 볶아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볶은 곡식은 어떤 것입니까?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 가나안 신앙이 되려면 강한 자가 되십시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는, 늘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기 원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은 그런 말 하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걸핏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안 주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가지 수수께끼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강하셔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몸이 언제 질병이 들어옵니까? 내 면역력이 강해질 때, 체력이 강해지면 결코 질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단 없는 이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범사, 평소에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오늘 마지막 결론은 베드로 후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현장까지 와서 세상 사람들과 숯불을 피워놓고 같이 어울려 앉아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와 한패지 했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예수 몰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로 저주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면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본래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해버렸던 이 베드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이곳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떡을 숯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숯불 앞이었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며칠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말씀 한마디 말씀 없이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 베드로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조반을 먹자. 건네주시면서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단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마주 앉아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차마
며칠 전에 자신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그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만 당부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가라, 무슨 말씀합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강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가 강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을 말한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다시 붙들어서 그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마가의 달방에 데려다 놓으신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전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이젠 어린 신앙을 버려버리고 내 가정에 유모 자리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대신 주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 올라가는, 나는 가장 용서하는, 그리고 가장 사랑이 넓은 이런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진정 이 가정은 주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야곱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삶 속에 내 곁에 유물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혼자 서며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